하도셋, 하도셋. 안녕하십니까. 3화열흘입니다. 2018 전시충전 핵심체크 사회보험법. 제3회도 177페이지 제2장 보험급여 제80챕터 요양급여부터 보겠습니다. 3화열흘 TV 7차 구독, 전화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산명령 추천합니다. 1번의 요양급여의 내용. 방금 1번의 요양급여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여로서 현물급으로 행해진다. 다음으로 이번에 요양급여에는 1번의 진찰, 검사, 2번의 약제, 치료, 재료의 지급, 3번의 처치, 수술 및그 밖의 치료, 4번의 예방, 재활, 5번의 입원, 6번의 간호, 7번의 이송 등이 있다. 2번의 요양기관, 방과를 1번 요양기관의 종료, 요양급여는 다음의 요양기관에 사용한다. 동그라미 1번에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동그라미 2번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3번 약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식약품센터. 동그라미 4번 지역보건법에 따라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동그라미 5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방과를 1번에 전문요양기관. 동그라미 2번 보건복지부장관이 효율적인 요양급여를 위해서 필요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장비, 인력 및 진료과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다. 동그라미 1번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요양기관 또는 상급종합병원에 대하여 요양급여 절차 및 요양급여 비용을 다른 요양기관과 달리 할수 있다. 3번 요양기관의 요양급여 의무는 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 4번의 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동그라미 1번 요양기관은 요양급여 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때에 요양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한 현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2번 요양기관은 신고한 내용, 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 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3번의 요양비용의 일부 부담, 방과 1번의 본인 일부 부담금. 동그라미 1번 요양급여를 받은 자는 그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178페이지 동그라미 2번 선별급여에 대해서는 다른 요양급여에 대하여 본인 일부 부담금은 상향 조정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선별 부담금은 요양기관에 청구에 의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 지불한다. 방과 1번 본인 분담액이 100분의 100인 경우. 동그라미 1번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의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요양기관을 이용한 경우. 동그라미 2번 변호법에 따른 현역병, 전원 복무된 사람 또는 군 간부 후보생으로 군에 업무 중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교도소 또는 그 밖의 예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을 이용한 경우. 동그라미 3번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보험료 체납으로 급여 제한을 받은 기간에 요양기관을 이용한 경우. 동그라미 4번 학교폭력 중 학생 간의 폭행에 기인한 사람이 요양기관을 이용한 경우. 동그라미 5번 보험재정의 상당한 부담을 초래한다고 이용하는 경우. 동그라미 6번에 그 밖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번의 본인 부담액 상한제. 동그라미 1번에 본인이 부담한 비용은 연간 총액이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상한에 오른 경우에는 공단이 그런 금액을 부담한다. 동그라미 2번에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본인 부담액 상한제에 따라 공단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요양기관에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양가를 보내 사전급여. 같은 요양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당해 연도 본인 부담금 총액이 523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523만 원까지 부담하고 그 넘는 금액은 요양기관에서 공단으로 청구한다. 양가를 보내 사후급여. 당해 연도에 환자가 여러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 부담액을 다음 해에 최종 합산하여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 부담 상한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금액을 공단의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한다. 4번
요양급여 비용의 산정. 방과 일본의 요양급여 비용 체결에게 체결. 동그라미 2번 요양급여 비용은 공단인 사정에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계약으로 정한다. 동그라미 2번에 계약은 직전 계약기간 만료에 속하는 연도에 5월 30일까지 체결해야 하며 그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에 속하는 연도에 6월 30일까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양급여 비용을 정한다. 이번에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방과 3번의 계약의 효력. 계약이 체결되면 그 계약은 공단과 그 요양기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179페이지. 4번의 약제 치료제료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 약제 치료제료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은 요양기관의 약제 치료제료 구입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산정할 수 있다. 5번의 요양급여 비용의 청구와 지급. 방과 1번에 요양급여 비용의 청구. 동그라미 1번에 요양기관은 요양급여 비용의 지급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에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려는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비용의 심사 청구를 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3번에 요양기관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의 심사 청구는 공단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의 청구로 본다. 동그라미 4번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청구를 심사하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단의 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번에 요양급여 비용의 지급 통보받은 공단은 지체 없이 그 내용에 따라 요양급여 비용을 요양기관에 부과한다. 3번에 원인 일부 부담금의 환급. 병원에서 진료 납부한 원인 일부 부담금이 심사평가원에서 통보된 금액보다 더 많으며 공단은 요양기관의 급여할 금액에서 더 많이 낸 금액을 공제하여 해당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4번에 본인 일부 부담금 환급금의 상기. 공단은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본인 부담금 환급금을 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와 그와 기법에 따라 징수금과 상기할 수 있다. 이번에 요양급여를 받은 자는 그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동그라미. 양가 1번에 본인이 연간 부담한 비용의 총액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수준에 따른 금액을 넘는 경우에 그 초과 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는데 이를 본인 부담 환급금이라고 한다. X. 본인 부담 상한제입니다. 양가 3번에 요양급여 비용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의 계약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양가 4번에 요양급여 비용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은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 요양기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양가 5번에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에 5월 30일까지 요양급여 비용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와 동일한 요양급여 비용이 적용한다. X.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에 속하는 연도에 5월 30일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양급여 비용을 정한다. 180페이지 81챕터 요양비와 부가급여 1번의 요양비. 방과 1번에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방과 1번에 긴급 급박히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요양기관에서 제외된 의료기관 및 업무집행정지기관 중에 요양기관에서 질병, 부상, 출산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 3번에 요양을 실시한 기관은 요양비 명세서 또는 요양의 내역을 기재한 영수증을 요양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요양을 받은 자는 이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2번에 부가급여. 방과 1번에 공단은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 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방과 1번에 임신, 출산, 진료비. 동그라미 1번. 임신, 출산, 진료비는 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 동그라미 2번에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 출산, 진료비를 신청할 당시에 보험급여가 제한되거나 정지된 때에는 임신, 출산,
진료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동그랗게 3번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이용권을 요양기관이 확인한 본만 예정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할 수 없다. 3번에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보장구를 급여할 경우 구입금액의 일부인 보험급여비로 지급한다. 4번 건강검진. 방갈 1번에 건강검진의 종류. 동그라미 1번에 일반 건강검진. 직장가입자, 세대, 주인, 지역가입자,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동그라미 2번에 암검진, 암의 종류별 검진 주기와 연령 기준 등에 해당하는 사항. 3번에 영유아 건강검진은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2번에 건강검진의 해소. 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냐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실시한다. 181페이지 OX문 보겠습니다. 양가로 1번에 가입자가 긴급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에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요양비로 지급한다. 양가로 2번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인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에는 요양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X. 요양비가 지급되는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는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인 요양기관도 포함된다. 양가로 3번 건강검진은 일반 건강검진, 암검진 및 임산부 건강검진을 구분하여 실시한다. X. 건강검진은 일반 건강검진, 암검진 및 영유아 건강검진을 구분하여 실시한다. 양가로 4번에 일반 건강검진은 40세 이상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한다. X. 직장가입자와 세대주인 지역가입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세대주가 아닌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40세 이상인 일반 건강검진의 대상이다. 양가로 5번에 건강검진은 1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한다. X. 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냐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실시한다. 양가로 6번에 영유아 건강검진은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한다. 동그라미. 여기까지 한 공부 두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